본인의 정권 야욕 때문에 국민들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고 저, 저 사람이 뭔가를 잘했다라고 새롭게 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윤석열 씨가 출마의 변이 뭐였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인간은 자유민주주의를 아주 괴멸시켰죠. 당을 정당을 다 해체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군사 쿠데타를 그렇죠. 벌였고요. 그 다음에 선거는 또 체육관에서했고 예, 국가를 지켜야 되는 국민들을 군대를 동원해서 살해했고요. 예. 언론사 통폐합 과정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빼앗았고요. 그렇죠. 집회 결사의 자유도 없앴고요. 예.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녹화 사업이니 고문으로 죽었죠. 예, 돌아가시고 민주운동 과정에서 많이 돌아가셨고요. 형제복지원 등이 예. 삼청교육 때. 예. 이런 사건으로 정신 개조라고 사상 개조를, 개조를 한다니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말 그대로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인한 사람 수로는 가장 많은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뭐 이승만이 있으니까 또. 이승만이 아. 뭐 엄청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승만에 비해서는 덜 죽였다 이럴 지도 몰라요. 지들끼리는. 전두환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 정치를 뭘 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다 까먹고 계신데 이철이 장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어. 그리고 전경환이가 언제적 사람 정치를 잘했어요? 전경환이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리고 정치라고 할수 있는 게뭐 어떤 걸 갖다 정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물가를 잡았다 전두환처럼 물가를 확 잡아버려야 돼 이런 얘기하시는 어르신들 있는데 그때 물가를 여러분들을 때려잡아서 물가를 잡은 거예요. 저임금 노동을 갖다가 노조 때려잡고 막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세뇌가 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을 때려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쓸 물가를 잡았다고 좋아하는 이런 이상 이게 부산 지역에서 당원들한테 한 얘기니까 머리를 머리는 빌려 쓰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우리 김영삼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빌려 써도 건강 은못 빌린다. 뭐 이런 정도 발언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죠. 나도 김영삼 대통령처럼 머리를 빌렸겠다 이런 정도 하면 되는데, 굳이 전두환의 예를 들었다는 것은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아니, 호남 문제가 아니에요. 저, 전두환을 뭐, 그럼 뭐 영남에서는 좋아합니까? 강원도에서는 좋아합니까? 이건 표가 되는 발언도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엔 평소 소신인 것이고 그렇죠. 평소 소신 뭐냐면 절차적 민주주의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이 지미 신하들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정부 운영에 성패가 갈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냥 구시대적 인물인 거예요 검찰 구대타 아, 군사 구대타 음. 하여튼 이, 이 동네에서 우리가 제일 똑똑똑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정해서 할게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래서 이 홍준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김재원도 아참 힘드네 힘들어 방어를 안, 할 수가 없어 힘이 안들 수가 없죠 저 뭐라고 하겠어요. 박근혜 아, 좋다는 얘기는 해도 전두환 좋다는 얘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주최인. 아, 박근혜는 <laughs> 감옥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가가 있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논객이 존재할 수 있겠는데 네. 지금 백주 대낮에 공중파 공중파 유튜브에서라도 네. 전두환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그 미친 거죠. 일단 돈도 안 돼요. 네. 네. 뭐하러 저런 짓을 하는지.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사과를 안 합니다. 이거 보세요. 내가 광주 가서 내가 광주 가서 다 그분들을 보듬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처음에 이게 문제가 빵 터지니까 내놓은 해명이라는 게 아니 뭐 전두환이 그러면 뭐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들풀처럼 막 타오르니까 그제서야 또 한다는 말이 어 그것은 뭐 인재등용의 중요성을 그걸 강조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니는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재 등용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버터먹방식으로 사람들을 갖다 뽑았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최적의 사례죠. 더군다나 부산이고. 아니, 그러니까 출신이. 예. 그런데 전두환을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전두환 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전두환식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돌쪽으로 네, 하는 거죠. 전,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홍준표를 갖다가 홍준표 후보를 막 어깨를 쳤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만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해라 네. 이거잖아요. 입모양이. 근데 그걸 광주 가서 어떻게 보든 건데요? 광주 가서 또그 어? 묘비 붙잡고 어, 쳐울 겁니까? 광주 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아니 어쨌거나 김종인이나 이준석은 호남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죠? 나름의 애를 썼어요. 네. 예. 그런데 저렇게 대선 주자가 도로아미타불을 만들어 버리니까 네. 저거는 지지율이 좀 빠질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여론 조사 결과 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엠팍이라든가 팽코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조리돌림을 하고 있어요. 우익 커뮤니티에서. 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좀뭐 웬만해야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좀 납득 가능한 실드라는 게 있는데 아,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네. 실드가 나올 수가 불가능해요. 예. 그런데 사과를 안 해. 이건 더블 가능해. 그것과 완전... 관련해서 세 번의 멘트가 나온 건데. 아우, 바람꾼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이 지금 3,000명이 넘게 보고 계신데 좋아요도 2,300개밖에 안 되니까 좋아요도 더 눌러 주시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고발 사주 의혹 때문에 대통령대도 탄핵 사유다. 그렇죠? 사실은 만들어진 과정이고 범죄자였기 때문에 뭐 아니고 뭐 대통령이 되도라는 전제도 사실은 불가능한, 불가능한 거죠. 예, 예. 지금 당장 수사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구속 수사를 받아야 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공수처 네. 대검 감찰팀에서도 그렇고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 제가 짐작해 보면요. 제가 아는 건 아닙니다. 제가 네. 짐작해 보면 그러니까 고발장 작성 정도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등 캡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이런 파일들이 어디선가 발견이 된 거예요. 아. 네. 그럼 그 사람이 직접 만든 사람이든 전달받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자기 컴퓨터에 있었던 걸 설명을 해야 될거아닙니까 그렇죠. 이 과정에서 진실의 일말이 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아이폰 한동훈 씨 아이폰 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까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이게 까는 게 오늘 아침에 열면 오후에 열리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 요 직전에 제그 유명을 달리하신 청와대 행정관 같은 경우는. 아이폰 버전이 낮았고 예. 네 자리의 숫자로 된 비밀번호였어요. 요런 경우에는 이제 같이 풀어도 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경우 지금 뭐 재판 기록을 보면 20자리의 문자하고 <laughs> 특수문자하고 숫자가 섞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경우의 수가 제가 엄지 한번 수학적으로 설명드렸는데 60의 20승입니다. 제가 뭐 숫자로는 말씀 못 드리고 2승이면 20승. 예. 2 0승이면 일단 공이 스무 개 있는 숫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해 뭐 넘어가는 저저 멀리 숫자라서 그런 경우를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다 하나씩 풀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야 그럼 그런 자릿수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시는데 법칙만 자기 머릿 속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라란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검찰이 듣겠구나. 어 그러면 안 된다. 예. 뭐 해드릴게요. 김성애하면김성애를 영어로 쓰면 K I M S E O N G H O E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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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네. 자기 뭐 자기가 잘 아는 숫자를 두 개씩 끼워 넣어요. 아. K I M 1 2그 어. 다음에 S -E O N G 3 4뭐 이런 식으로 어. 자기가 아는 여섯 자리 숫자를 끼워놓고 음. 그 뒤에 정해진 순서대로 특수 기호를 한세 개를 또 끼워 넣습니다. 크... 그럼 벌써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안 바, 벌써 한 스무자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2 0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 외워놓으면 이 조합을 슈퍼컴퓨터가 찾아내려고 해도 1, 2, 3, 4, 5, 6, 7, 8, 9, 10 6자리면 99만 개만 돌려보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경우가 다르게 돌아가는 거라서 여튼 나온다. 그래서 2심 재판 전에는 나오도록 해서 이 문제가 고 카톡이 까지면 고것만 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사실은 이 고발 사주를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진행했던 이유 중에 그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했던 어, 검은유착 사건. 이게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거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를 한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느라 대변인과 한동훈 검사와 손준성 검사가 한 카톡방에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거든요렌 그렇죠. 핸드폰은 털리지 않는다. 어.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는 압수수색하기 굉장히 쉬운 플랫폼에서 이런 대화들을 나눴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렇죠그 권순정이가 또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거 말고도 다른 소통 방법이 있, 있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텔레그램 등으로도 그렇죠. 대화를 나눴을 텐데 예. 뭐 시그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렇지만 여하튼 이제 그런 털릴 생각 안 하고 핸드폰을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걸 푸는 게 굉장히 계속 나서는 급선으로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 경선 2주 앞인데 진퇴 양난에 빠진 윤석열이다.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이 언론에서는 핵심이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망가뜨린 수많은 망언들로 점철된 비호감이 두 개가 아주 든든하게 장벽이 돼서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는 분들은 예. 누가 가장 시원하게 때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아하. 누가 가장 냉정한 칼잡이인가? 예. 혹은 누가 가장 미친 칼잡이인가? 예. 누가 멈출 수 없는 칼잡이인가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아직도 많은 특히 보수 세력 내에서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거죠. 아. 네가 박근혜를 그리했던 것처럼 예. 이번엔 문재인을 부탁한다. 라는 어허. 마음으로 지지를 하는 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 네, 네. 그런데 문재인이 실, 문재인 정부가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특히 20, 30대들이 많이 그런데. 네. 이런 사람들은 4명 중에 합리적 대안으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하는 겁니다. 이걸 무슨 20, 30대 남성들의 뭐치킨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존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과 두달 동안 국민의힘 당원이 32만에서 47만으로 오십만 오십만으로2 57만, 네. 5만이 늘었어요. 이십오만이 늘었어요. 네. 엄청난 그러니까, 숫자예요. 아니, 그럼 이 민주당도 물론 선거인단 모집을 몇 백만 명0 백만 명 넘게 했습니다만, 정원 네. 당비를 내는 당원이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진다는 것, 그렇죠. 그런 2 0만 명의 액티브한 목소리가 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에, 윤석열과 홍준표에서 만만치 않은데 음. 현재는 홍준표 그니까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요즘 모멘텀을 잃은게 정책적으로 소화가 안 돼서 캠프 내에서 한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비전을 제시 못하는 점에서 좀 주춤하는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미운하고나 윤석열로 가다가도 가다가도 그럼 거기 또 정책은 뭐 개판인데 뭐 네. 아니, 그래도 거긴 최소한 팀은 있으니까 근데 가다가도 가다가도 5.18이니 120시간이 니제쉴새 없이 망원을 매일 음. 뱉어내니까 예. 야 이거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을 저렇게 초보자를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보수 세력 내에서의 주저함이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책도 어 복지 없는 증세를 얘기할 정도로 그냥 개판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면 복지를 어떻게 하겠느냐 유승민 의원이 다그칠 때 유승민 의원이 포인트를 잘 집어서 다그쳤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보다 많이 주겠다는 거냐, 같이 주겠다는 거냐, 조금 주겠다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 문재인 정부가 얼마 주는지 알 수가 있나? 그렇 모르지. 그 자기가 얼마를 주기로 계획을 했지도 모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버어버하다가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 난 이제 복지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재난지원금 복지인가 왜냐면 그거 무식한 자기는 부인이 재산이 <laughs> 60억 끼고 있고 하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재난지원금 네. 25만이 원 들어오면 어이거 복지네 이런 거죠. 엄돈꿍뚱이 <laughs> 생겼잖아. 왜냐면 나머지들한테 나머지, 복지구나 강아지들한테. 나머지는 시스템에다 녹아 있는데 네. 자기는 그런 게 필요 없이 살아왔으니까 그건 네. 모르겠고. 내 통장에 25만 원 꽂힌 는게 복지고 아. 이런 정도의 정치 의식을 가진 분들이 또 뭐가 복지냐 동네 개울가에 길이 깔리면 그게 복지입니다. 맞아요. 예. 응. 이건 복지 예산에 잡히지도 않는 덕목인데 하여튼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다그치니까 우물우물하는 과정이 있어서 복지를 아 지금처럼 늘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물 거린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증세 얘기한 거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정책 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 정책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예. 지금 저 아 갈등이 예.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갈등이 굉장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는예아참 어려워요. 저는 음. 유승민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홍준표가 못 뚫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번 광주는 좀 제가 보기엔 컸기 때문에 예. 조금 봐야겠습니다.